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신체 조직과 세포가 손상되고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가까이 해야겠지만 이 음식들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TV입니다. 오늘 주제는 혈관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혈액을 맑게 유지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못지않게 무엇을 멀리 하느냐 하는 것은 혈관 건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 어떤 식품군을 피해야 할까요?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점 지금 바로 알아보실까요? 혈관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첫 번째 식품군은 무엇일까요? 바로 트랜스지방입니다. 가공된 트랜스지방은 음식을 바삭바삭하게 하고 고소한 맛을 나게 해주죠. 하지만 유의할 만하게도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의 섭취로 매년 50만 명 이상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며 트랜스지방의 과다 섭취는 심장질환 위험을 21%, 사망 위험을 28%까지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WHO의 사무총장은 트랜스지방은 알려진 이점이 없고 사람을 죽이는 독성 화학물질이며 음식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한 번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그럼 이 트랜스지방 피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랜스지방이 일단 세포 속에 들어가면 나오질 못하고 분해되질 못하고 남아있으면서 심장병을 비롯한 여러가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8만 명이 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14년간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을 다량 섭취한 여성들은 가장 적게 섭취한 여성들에 비해서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53%나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트랜스지방 섭취가 2% 증가하면 심장병 발생 위험이 28% 증가하고 심장병 사망률은 22%나 높아지며 당뇨병 발생률이 39%나 증가한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신경학 저널에 따르면 혈중 트랜스지방 농도가 높은 사람은 농도가 낮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확률이 52에서 74%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트랜스지방은 혈관 질환과 당뇨, 치매 등 성인병의 주범으로 꼽히고 피부 노화와 지방간, 혈관 독성까지 유발한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백해무익한 트랜스지방, 그럼 어떤 식품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예상할 수 있듯이 주로 튀겨낸 음식에 많이 들었는데 마가린, 쇼트닝을 이용해 만든 인스턴트 식품에 특히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전자레인지용 팝콘, 햄버거, 냉동피자, 치킨, 도넛, 믹스커피 등인데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케이크, 일부 빵과 라면에도 다량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입맛이 길들여져 쉽지 않겠지만 건강을 원한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식품입니다. 그럼 혈관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 두 번째 식품군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공육입니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 연구팀은 가공육 섭취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10년간 추적 관찰했는데 결과는 일주일에 가공육을 150g 이상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46%가 더 높았고 사망 위험은 51%가 더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마쉐드 대간 교수는 이번 연구는 햄, 소세지 같은 가공류를 조금만 섭취해도 심혈관 질환과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손만 뻗으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가공육이 그럼 이렇게 위험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가공육에 들어가 있는 지방이나 나트륨의 과도한 양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식품 첨가물이라고 합니다. 가공육에는 상품에 핑크색을 내고 오래 보존할 목적으로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 방부제가 사용되는데 이 아질산 나트륨은 단백질 안에 아민 성분과 반응해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공육을 자주 섭취한다면 암과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고 돌연변이와 출산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 연구진은 26년 동안 8만 7천여 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가공육을 섭취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발생 위험을 무려 29%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가공육은 대장암의 주요 위험 인자이면서 위암, 유방암 발생에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 10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육가공식품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가공육 식품 포장지에는 아질산 나트륨의 유해성에 대한 주의경고나 함량 표기가 전무한 상태라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류를 드실 때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가공육이 아니라 신선한 육류를 드시고 직화보다는 삶아서 드실 것을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물에 삶아서 조리하면 구울 때보다도 유해물질이 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육류를 드실 때 함께 먹으면 발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식품 10가지를 소개했는데 깻잎, 부추, 마늘, 고추, 양파, 귤, 다시마, 김치, 우유, 녹차를 함께 드시면 발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에 심각한 해를 주는 위험한 식품군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익숙해진 입맛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 주변에 보이는 음식에 유혹을 물리치는 것도 힘든 일일 수 있는데 건강에 나쁜 음식은 되게 맛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혈관 건강을 위해 해로운 식품을 멀리하고 몸에 좋은 식품을 가까이 한다면 몸은 우리에게 건강과 활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한 발씩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